올 초까지는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한 후에 두 달간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면서 3월에는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첫 스타트는 좋은데 전문가님, 이번 달에는 시장이 좀 상승 동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오늘의 잠깐 반짝 상승일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뭐 3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2월달에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뭐 시장에서의 좀 이 3월달에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금 약간 3월달에는 상승장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뭐 금리와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떤 1, 2월달에 특히 이제 1월 말부터 2월 동안의 주가에 대한 어떤 그 하락세 와 어떤 보합세를 좀 약보합세를 좀 이끌었는데 이미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전환에 대한 큰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준 상태에서 이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1, 2월 달에는 이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 속도보다도 이 주가가 작년까지 뭐 이 증가 속도보다 빠른 어떤 상승 속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종의 차익에 의한 속도 조절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기에 대한 뭐 펀드멘탈 또 기업에 대한 이익 가치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이 주가 속도가 가빠르게 올랐던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뭐 이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전망치나 어떤 인플레나 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만큼 올라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주식 비중은 그대로 현금 비중보다도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것보다도 일정한 주식 비중은 꾸준히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고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또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2.1%까지 오르기 전에는 증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덜어내시고 시장을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코스피 기업 이익 전망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니까 3월에는 보다 지난 두 달 동안 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떠한 주도주, 주도 섹터를 우리가 노려봐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친환경, 뭐 성장주, 또 그리고 모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증권가에서는 꼽았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종목이 주도주,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씀하셨던 섹터들이 그대로 좀 주도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전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업종과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3월 달에 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주가의 조정으로 약간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둘씩 또 매수하는 전략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어떤 금리 상승세가 만약에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성장주나 민감주에 대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 더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1, 2월 달에 다른 업종 대비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 전망치나 아니면은 선행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금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조정 장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차 상승 여력이 분명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트렌드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친환경,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은 어떤 주도주 쪽으로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5G 또 모빌리티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속도 조절 때 소외됐던 상황에서 매수 관점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백신 그리고 이 금리 상승에 의한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음식료 그리고 여행 같은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보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뭐 디램 가격 상승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좀 관심 주로 둬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쪽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백신에 의한 여행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보다 저평가 구간에서 인터파크도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섹터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자동차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요. 또 뭐 내수 쪽에서는 음식료, 여행주들 요즘 흐름이 좋거든요. 반등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을 지켜보시고 또 대표적으로 종목으로는 하이닉스 그리고 인터파크 집어드렸으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 자동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죠. 아이오닉5가 유럽에서 하루 만에 사전 계약 물량 3,000대를 완판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관련주들, 부품주들이 상한가까지 치솟는 등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이 자동차 부품주나 현대차 관련주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현재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우선 뭐 실내 공간이나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서 좀 관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현대차의 어떤 첫 전기차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관심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한마디로 현대차에 대한 이 브랜드에 의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바로 이렇게 완판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곧 이제 개발에 지금 착수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이오닉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시작은 좋고 성공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역시 뭐 관련주 오랜만에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의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오닉 5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급등과 어떤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차 아이오닉 5의 헤드레스트를 납품하고 있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의 조명 LED를 전용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완판 소식이 유럽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출시됐을 때의 기업들에 대한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이 어떤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급등세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생산 부분의 차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급등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관련주들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현대공업, 뭐 대원산업 오늘 관련주들 뭐 상한가까지 오르는 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현대차가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봐야 할지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오닉5에 대한 그 출시를 저출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많이 반응을 하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주가가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7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정 많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차익 실현보다는 어떤 쉬어가는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는 꾸준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 매수 타이밍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뭐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은 괜찮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30만 이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3월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들,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P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정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